이 높이만 보더라도 오 이런 높이의 팬티가 없어서 네. 따로 요 마네킹을 제작할 정도로 황후의 코르셋인데 일단은 위쪽까지 올라와주고 이만큼 보정이 더 많은 보정을 여러분 해드린다는 거예요. 팬티에서 살이 삐죽 올라와 버리면 위쪽으로 살이 넘쳐나죠. 그래서 출렁출렁해 보이고 더 뚱뚱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삐죽 나오는 살까지도 이 안에 다 담는 거예요. 요 정도 높이에 두 겹으로 심지어 두 겹으로 안쪽 원단이 한번 바깥쪽으로 럭셔리한 레이스가 한번 레이스가 파차파차 빛이 나는데 이 레이스가 약간 금사가 섞였나 네. 메탈사가 섞였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레이스가 전체 다 이중으로 한 번 더 두 번을 눌러드린다는 거고 이 레이스가 아래쪽까지 그럼요 아래쪽까지 거들처럼 남성용의 드로즈 마장 네. 지금 사각 스타일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꼬이지가 않고요 말리지가 않고요 배기지가 않더라고요 네. 138mm 광폭의 레이스로 보통 팬티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살이 있는 분들은 네.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굉장히 그렇죠. 아프고 불편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안하게 이렇게 내렸는데 내리고 내려서 네. 완전 신축성 있는 레이스로 매끈하게. 앞쪽 여기 안쪽에 요 살까지 네. 삐죽 나올 수 있는 요 살까지 요걸로 완전히 탄성감 있게 쫙 이렇게 잡았어요. 팬티가 진짜 과하게 숨어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 한번 보세요. 네. 보정력이 너무너무 좋은데 뒷모습에서도 떨어져간 엉덩이 나이 들면 엉덩이가 이렇게 네 조각으로 쪼개지잖아요. 네. 밴드가 딱 나누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 레이스로 한 번 더 보통은 팬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이. 근데 여기서 내렸어요. 더 많이 내리면 여러분 불편하실 것 같아서 요만큼만 딱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재단하듯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떨어져가는 엉덩이까지 라인을 아예 없앤 거죠. 이 안쪽에도요. 보통은 여기에 밴드가 있잖아요. 밴드 하나도 없어요. 신축성 있는 레이스로다. 네. 그리고 허리까지 싹 이렇게 해서 뒷모습도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몸을 보정하고 감싸주는 이 소재가 레이스이기 때문에 더 럭셔리하고 더 우아해서 네. 이 상품은 일명 황후의 코르셋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다음 소재 보시면 아무리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이런 디자인을 맞췄어도 소재가 너무 까끌까끌하거나 불편하면 여러분 팬티인데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유기농 오가닉 면이 함유가 되어 있는 네. 에어로 웜 원사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기농 면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유기농 면 하면 고객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피부에 닿는 부분, 중요 부분 정도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건 아예 피부에 닿는 전체가 유기농 면이 함유가 다 되어 있는 네. 거고요. 심지어 보온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좀 따뜻함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에어로웜 웜사까지 더해서 네. 진짜 이거는 프리미엄 쿡 가운데 소재만큼은 네. 진짜 최고인 거죠. 너무 좋죠. 자, 입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도 지금 원피스에 입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니 씨도 스커트에 다 입었고 어차피 여러분 어떤 의상이든 네. 팬티는 입으시기 때문에 한번 입는 늘 입으시는 팬티 한 장으로 복부와 요런 라인의 허리들, 요런 라인들을 여러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팬티가 지금 이 팬티여서 입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나와 있는 요런 복부들, 그리고 요렇게 타이트한 옷들, 여기서도 매끈한 라인을 만들어 드릴 거고, 그 다음 우리 지니 씨 지금 높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사실 얘가 이렇게 네. 짧게 올라와서 밴딩으로 뚝 나누어져 있어서 뚱뚱해 보이는 그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지어 저는 지금 하이웨스트 스타일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 굉장히 높은 스커트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꼽이 한참 여기 있어요. 배꼽선은 살 덮어주고요. 그 등 라인도 마찬가지 네.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뜨지도 않게 아주 좋은 밀착력으로 힙 라인도 보시면 네. 전혀 자국이 없어요.